남자의 신체 중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어디인가요? Oh my god. 이게 뭐야? This is Global Mates. And we learn Korean. By doing. By preparing. By trying it out. And then, share it all with you. 어깨? 어깨. 넓은 어깨. 남자 하면 어깨. 어깨. 여자의 신체 중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어디인가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요. 골반이요. 제가 볼 땐 엉덩이. 힙업. 여자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엉덩이라고 생각합니다. 엉덩이. 절대 뭐 야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일단 엉덩이가 크면은 건강에 좋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도 엉덩이가 크면 이제 더 오래 걸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때도 이 쿠션이 있어가지고 더 편하게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옷 입을 때 핏 같은 것도 더 살고, 그래서 여자분들 스쿼트 많이 하세요. No commen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지금 에이든 헬스장에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퍼스널 트레이너 있는 제시입니다. 제시. 저는 아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애플 힙 좀 만들고 싶은데. 네. 네. 애플 힙 만들면 무슨 운동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물론 가르쳐 드릴 거고요. 제 플립을 만들게 되면 물론 잘록한 허리에서 이 힙이 떨어지는 라인이 보여야 되는데, 힙도 물론 중요하고 여기서 밑으로 간 허벅지 뒤쪽 대퇴 이두근이 같이 발달이 돼야지만 이 라인이 많이 살아나요. 보입니까? 네, 이따 자리 옮겨서 알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션은 머신 어깨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를 넓히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깨 생각하면 이런 부위, 이 부위가 어깨인데, 어깨보다는 등 뒤쪽 부위가 넓어져야지 어깨 넓어 보이시거든요. 이건 잘 있다가 이동해서 등 운동이랑 어깨를 어떻게 운동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합시다. 합시다. 오케이. 일단은 건배를 들고 운동하는 건데, 네. 반대. 반대. 주먹 이 상태에서 네. 건배를 여기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얘를 쭉 내려가서 네. 어깨보다 얘가 쭉 내려갔다가 그대로 쭉 올리고 네. 내려갔다가 쭉 올리고 네. 다시 흔들리지 않게 네네네 옆으로 네. 넓게만 갔다가 올라오고 가서 네. 갔다가 네. 기분이 어때요? 괜찮아요. 사실 조금 쉬웠어요. 넓게 일정을 잡고 내려와서 다리를 이렇게 당기시고요. 네. 어깨를 내려서 살짝 젖혀요. 이빠가 내 가슴쪽으로 당겼다가 네. 올라오고 이 부위가 넓어지면 내가 넓어 보이게 섹시한 어깨 어깨로 생길 거예요. 어깨 어깨 오른손을 잡고 내려 밑으로 단계 자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끝 와 네 와 잘 들어가요? 네 아 좋았어요. 어땠어요? 아직 좀 부족한데 조금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부족해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비교해 주세요. 애플 힙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네이비 쉬워요?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했어요? 네. 네, 립 서비스 하지 마세요. 네. 반대쪽
반대죠? 어, 반대죠. 아. 착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럼 리빗 노력해. 야. 노력해. 원. 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예. 어때요? 어. 리빗 어때요? 아, 근육통 좀. 아요? 아닌데요? 늘려줄 거예요. 실자로 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오케이? 네. 오. 덴치고 올라갈 때 힘든데. 어. 데드리프트. 어때요? 이거 너무 꽉.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잠깐 쉬었나요? 아니요. 쉬는 시간 없어요. 와. 어, 땀이 나네. 잘했어요. 네. 어, 잘해 좋아요. 네. 와.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와. 네. 감사해요. 네. 열심히 운동하세요. 화이팅.